중앙선 철도 안동에서 부경천 구간에 대한 종합 시험 운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. 철도 종합 시험 운행은 모든 시설물을 검증하고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철도 개통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중앙선 중 도담 안동 73.8km 구간은 지난해 7월 개통했으며 이번에 철도 종합시험 운행에 들어가는 안동 부경천 71.3km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